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절도 있고 힘 있고 그 파워풀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예쁘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귀엽고 여려 보이시는데 춤추실 때는 진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파워풀하고 어, 엔딩 요정인 건가? 그러니까요. 엔딩 요정이시네.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한입니다.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걸그룹인 이제 시크릿 넘버즈의 디지털한 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어. 저번에 한번 했는데 네네. 너무 인기가 좋았고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퍼포먼스랑 그 외에 다른 영상들 좀 더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고 한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인데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렬한 눈빛이 매력적인 메인입니다.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눈빛이 너무 좋아요. 강렬한 눈빛. 네. 눈빛이 너무 좋고 발음도 진짜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인도네시아 분들이 대체적으로 언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여기 딱 멈춰버린. 슬로우 모션으로 된 것 같은데. 어, 여기 끝인가요? 아, 뭔가 보여주다가 만 네, 느낌이어가지고 아쉽네요. 약간 보여주다 만 느낌이어서 아쉬운데요. 두 분이서 찍은 영상이네요. 디즈니 시작할 때 네. 노래 아닌가요? 아, 이렇게 테마에 맞춰서 춤을 아무리 직접 짜신 거겠죠? 그런 거 같은데요? 귀여운데요? 어, 춤선 진짜 예쁘다. 춤추는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그 확실히 약간 메인 댄서이셔서 그런지 느낌이 조금 더 파워풀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절도 있는 느낌이 나요. 멋있는데요? 네. 그 느낌이 땅땅. 확실히 더 그런 네. 것 같아요. 절도 있고 힘 있고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네. 미소도 너무 이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도에서만 찍어도 이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게 확실히 아이돌은 아이돌이다. 그쵸.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귀엽다. 이 노래가 이분들 노래인가요? 몇몇 노래들은 다른 가수들의 노래라고 하셔서 노래랑 이분이 이제 디타님이 추는 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리랑 TV에서 나왔던 춤은 네. 그때는 그거는 시크릿 넘버즈 노래고요. 아... 아마 지금 다른 분 노래 네, 다른 분 노래를 그 홍보 네, 같이 챌린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좋네요. 언젠가부터 하나의 문화로? 네. 지코 아무 노래부터 네. 약간 아, 그랬던 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런 챌린지를 촬영하고 그러네요. 나중에 지코 분이 이제 같이 일을 춤춰주고 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에서도 지코 노래를 따라해서 좀 핫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너무 예쁜데? 앞머리 있을 때 없을 때가 네, 느낌 차이가 진짜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귀엽고 여려 보이시는데 춤추실 때는 진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파워풀하고 힘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춤선 이쁜 거는 이제 말해 뭐해. 어, 이런 춤을 추는 거를 계속 이제 그 요청이 들어와서 워낙 춤을 잘 추시기로 유명하다고 네. 해서 왜 메인 댄서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춤에 대해서 문외한이긴 한데 문외한이 봐도 아, 춤 잘 춘다 딱 이 느낌이 나가지고 느낌이 되게 달라요. 뭐지? 아,
이것도 약간 그 다른 분들 노래를 챌린지 한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자기 노래를 아마 홍보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고 아마 이게 몇 년 전 좀 초기에 뜨였을 때 그 영상을 잘 그렇긴 받고. 하네요. 한 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나 보네요. 머리 이렇게 따온 거 귀엽다. 뭔가 약간 팬미팅이나 팬사인회에서 찍은 장면인 것 같아요. 아, 느낌이 뭔가 그런 느낌이군요. 잘 몰라가지고 잘 저도 몰라서. 가보진 않았는데 네. 뭔가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어, 엔딩 요정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엔딩 요정이시네. 엔딩 요정 잘 어울리신다. 이 꽃가루 딱 날리면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이 다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약간 팔색조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네, 팔색조 느낌이 나요. 그때그때 그때 네. 다른 것 같아요. 머리색이랑 머리 그런 색이랑 헤어스타일이랑 오. 화장법에 네. 따라서 조금 춤추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셉 많이 하시고 그 다른 저번에 다른 촬영할 때는 또 약간 좀 파워풀한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그렇군요. 깜찍하고 귀여운 것도 하셨는데 두 컨셉을 다 잘 소화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나왔던 영상들은 좀 파워풀한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좀 깜찍하고 귀여운 이미지인 것 같아요. 흡수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우유를 들고 계시네. 대기실에서 찍은 건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약간 사진들 다. 저 이런 건 팬들이 만들어 준 건데 저 아. 베스트 사진으로만 모아서 저도 그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디타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인도네시아 아이돌이셔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확실히 아 이분이 왜 뛰어난지를 저는 보고 느꼈거든요. 네, 저도 딱 보고 나서 일단 느끼는 풍 자체가 아이돌 느낌이 나고요. 그 아우라 자체가 그리고 춤 뭐 말해 뭐해 너무 잘 추시고 한국말도 진짜 잘하시고 맞아요. 발음도 진짜 좋으시고 인도네시아 분들이 언어 쪽에 확실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4개국어를 하시는 걸로 와.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어, 영어, 그다음에 한국어, 한국어. 그 나머지 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다만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댓글로. 코멘트 below.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바어를 하신대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집 다이렉트 중에 하나가 자바어가 있는데 자바어까지 하신다고 하시네요. 4개국어 진짜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